열 손가락 깨물어 가지고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네. 옛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머니 입장에서 사실이 너무 편해하신 건 좀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우리 아들을 귀하게 낳았거든요. 귀하게 낳았어요? 얼마나 네. 귀하게 낳으셨는데요? 우리 딸을 낳고 이쁜 예, 우리 딸을 낳고 굳이 나중에 이쁜을 네. 갖다 끼워서 넣지 마세요. 네. 우리 딸을 낳고 이쁜 네. 나놓고 저도 아까 앞에서 얘기하신 분처럼 참 공감을 했어요. 얘기 듣고. 근데 저도 이제 아기가 안 생겼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봤어요. 병원에 갔는데 아기가 전혀 저는 이제 앞으로 놀 수가 없대요. 예, 병원에서. 그래서 이제 그래도 또 여자의 마음으로 욕심으로 도저히 혼자는 너무 외롭겠다 해서 이제 주위분 누가 그러시는 거예요. 다 아기 다 나눈 집 아기 그 팬티 그 예 속옷을 이제 출산이 모두 끝난 어머님의 속옷 예, 예. 속옷을 가져다가 얻어다가 하룻밤 입고 자고 태워버리래요. 그런 나, 이제 미신 같은 게 있었죠. 네, 예, 요즘도 이제, 그러신 분도 많이 계세요. 예, 그래서 예, 얼마나 간절하면. 예, 그래서 이제 산부인과를 갔어요. 그랬더니 산부인과를 갔더니 거기서 임신이래요. 자. 아이고. 자 우리 아기가 그렇게 어렵게 그 어쨌든 뭐 그런 현상과는 별개로 어머니는 그냥 개인적인 신변상의 문제로 아들보다 이제 딸이 더 좋아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네. 하셨는데 두 분의 그 사랑을 빼앗긴 자와 새로 사랑을 얻은 분의 심정은 어떠세요? 기분은 바뀐 게 있다면은 동생 결혼하기 전에는 제가 이제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엄마 내가 엄마 모시고 살겠다 그리고 결혼해서도 같이 살겠다 그런 걸 했을 때는 콧방귀도 안 끼셨어요. 내가 왜 너랑 살아? 나중에 아들이 있는데 아니면은 가끔 물어보면 약간 무기나셨어요. 그냥 웃으면서 근데 이제 한번 다시 한번 또 한번 저 여쭤봤죠. 네, 아 나 이제 안 되겠다. 근데 사위 데릴 사위 데리고 올게 그랬더니 그럴 때는 오케이 하셨어요. 어머나. 그래 사위 데리고 와서 같이 살자. 그런 거 변한 게 있으시더라고요. 그 어쨌든 뭐 오늘 왼쪽에 아들 오른쪽에 네. 딸을 데리고 같이 노래가조에 나오셨는데 네. 한마디씩 해볼까요? 서로 가족들에게 서로. 네. 저는 우리 아들 장가 갔으니까 또 우리 며느님하고 알콩달콩하게 사랑 나누면서 행복하게 살면 좋겠고요. 또 우리 딸은 또 좋은 인연 만나서 좋은 행복한 생활 누렸으면 합니다. 그래요. 어떤 노래 준비하셨습니까? 네, 최석준의 꽃을 든 남자.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